밝았습니다. 2021년은 어떤 동물띠의 해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하얀 소띠의 해입니다. 하얀 소는 아주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해에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하루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을 했거든요. 수명년의 동행과는 어떤 걸 배우나요? 라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도자, 금속, 섬유, 목칠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을 배우는데요. 1학년 때는 네 가지 전공을 전부 다 접해본 후 2학년 때 세부 전공 두 가지를 골라서 전공을 하게 됩니다. 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흙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섬유 같은 것도 옷감도 있지만 되게 넓은 분야의 공예를 배워요. 벽지 디자인이라든지 패키지 이런 것도 배우고요. 금속은 주얼리를 위주로 해서 대부분이나 좀 큰 금속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고 목칠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나전칠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나전칠기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칠을 배우는 공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의미가 혹시 무엇인가요? 지비 언니 거인데요. 언니의 면접 1화. 면접. 저는 대학을 교과 면접 전형으로 입학을 해서 학교에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날이 또 한글날이기도 했고 오! 그래서 그래서 면접 질문이 한글날이 왜 공휴일일까요?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 그 예시 질문에도 없는 진짜 깜짝 놀라는 질문들로 면접을 보고 이제 어쨌든 나름 잘 끝내고 나왔다는 그런 마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딱 나왔는데 그 학교에 새가 엄청 많이 날아다녔거든요. 신기해. 근데 진짜 저희 엄마가 그 새똥을 머리에 맞으셨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똥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제 엄마도 막 엄청 싫은 티 못 내시고 그냥 또 잘 되려나 보다 막 이렇게 진짜예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우연히 좋게 최초함으로 합격까지 이어졌다는 꿈이 괜히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실기 시험을 본 날에는 제 동생이 꿈을 꿨는데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도 똥이 가득 나왔습니다. 네, 제가 뽑은 질문은 이건데요. 2021학년도 수능 어땠나요? 사실 저는 수능을 보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모든 수험생의 로망 아닐까요? 보러 간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탄망이가 원래는 천원을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탄망이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도 많았고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았다고 했는데 특히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밥 먹을 때 책상에서 혼자 먹는데 진짜 체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수능을 안 보러 가는지 오늘 이미 답답하시고 말하지 말고 좋은지 안 나쁜지부터 말해줘요. 너무 좋아요. 언니가 원하는 그 빨리 말해주세요. 그럼 크게 말해주세요. 이동이나 영업에 관한 변동이 많으며 일이 잘 풀리게 되고 재물 운도 좋습니다. 완벽한데요. 이 정도면 취업 포기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올해 취업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운세 은미 씨의 운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빨리 안 좋아요? 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윗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침착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괜히 쇠약한 편이라 일을 버리는 것보다 공부와 계획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영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뱀띠예요. 뱀띠요? 네. 여기다. 오. 인간관계야 우선순위 조심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기회를 잡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꼭 잡고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짠! 자, 자신의 질문을 질문입니다. 꼬마긴 고등학교 생활 참 많죠. 일단 학생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줌 수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도 그 수업을 했는데 그때 체육 수험평가가 있었는데 줌으로 그때 체육 수험평가 주제가 태권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와, 지금 인상했어. 태권도 진짜 알아? 혼자 민망해가지고 조용한 컴퓨터 화면 사람 학생들 얼굴 있는데 발차기 하고 혼자 네, 2021년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하이킹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